네. 어떻게 뭐 제가 시작을 할까요? 예, 임 소장님이 시작해서 네. 제가 지금 요 홍보 좀 하고 있을게요. 안녕하세요. 목이 매입니다. 안녕하세요. 여기 저는 특별한 곳에 왔습니다. 바로 이제 류사명 동작을 후보자입니다. 상대는 누구냐? 우리가 그토록 엄청 사랑하는 분이죠. 다 나경원 후보입니다. 나경원 후보인데요. 그래서 나경원 후보 때려잡는 역할로 류사명 후보님이 지금 도전을 하셨습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민생경제연구소장 그리고 관악에서 컷오프 된 임세윤입니다. 안녕하세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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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슴 아파라. 정말 가슴 아파. 안녕하십니까. 예, 동작을은 정말 대한민국 정치 1번지 또 수도 서울의 상징적인 곳이죠. 한강을 끼고 그리고 동작동 국립묘지도 있고 동작을에서 5년째 살고 있는 임세은 공동소장과 아니, 관악. 한때 동작에서 아 관악과 동작을 왔다 갔다 살고 계신 임세은 소장과 한때 동작을에서 10년을 살았던 안진걸이 반드시 유사민 후보님은 돼야 된다. 지금 안진걸 TV, 대박영선 TV, 임세은 식당 TV에 100여 명의 후보님들 오셨지만 현장에 후보님한테 온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처음입니다. 아, 영광입니다. 아, 저희 사무실로 왔거나 무슨 공식 뭐 개소시나 북콘서트는 어쩔 수 없이 제가 현장 걸어가야 되지만 그분의 당선을 위해서 안진걸 임세은이 간다는 오늘 처음으로 가동하는 건데 예. 첫 번째 여러분 유사명 후보입니다. 왜 그런지 아시죠? 유사명은 그 자체로 독보적으로 영입인재의 민주경찰, 민중의 뒷방을 상징하는 분이요. 정치검찰 독재를 종식하고 또 우리 국민들의 민생경제 살리는 데 진정성 있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네. 후보님은 지금 인사하시면 안 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더 들어온 다음에. 네. 지금 엄청 들어오고 계세요. 또 이제 들어와 들어와 빨리빨리 들어오세요. 에피타이저를 조금 풀어야 예, 됩니다. 예, 그래서 그리고 지금 마치 여기 상대 후보인 나경원 후보가 마치 윤석열 정권의 피해자인 것처럼 코스프레를 하는데요. 아닙니다 여러분. 같은 사람들입니다. 같은 사람들. 같은 집단들이에요. 착각하시면 안 되고요. 예. 그때 단지 탄압받은 것처럼 보였겠지만 잠깐 실제로 잠깐 예. 잠깐으로 그런 척한 거지 사실 그분들 굉장히 밀접한 관계입니다. 아니 그럼요. 오히려 우리 류사명 후보님께서 그 아시겠지만 경찰국 신설을 반대한다고 그 총경회의를 소집했다는 이유로 탄압을 받으신 분입니다. 탄압받으신 분, 저쪽은 즐기신 분. 예. 차이가 명백하게 있다. 맞습니다. 네. 그건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잠깐 당대표에 못 나간 피해 코스프레가 있었지만 지금 그 사람이 선대위원장을 맡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것은 국민의힘당이 지금 저지르고 있는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 정권이 저지르고 있는 그리고 국민의힘당이 윤석열, 김은혜, 한동훈의 거의 앞잡이 푸들로 전락되어 있는데 그 핵심이라는 걸 의미합니다. 핵심입니다. 한마디도 못합니다. 윤석열, 김은혜에 대해서. 그리고 같이 예전에 사법고 씨도 같이 공부하고 그랬다는 절친 사이. 아유 본인이 나와서 네, 방송 절친입니다. 중에서 술을 먹고 다녔는데 네. 솔직히 그 오빠 술 너무 많이 먹어요 하면서 윤석열을 저격한 적이 있습니다. 말실수로. 아니 오빠 동생 하는 사이는 보통 사이가 아니고 진짜 친한 사이거든요. 예. 안 소장님이랑 저랑 10년이 넘게 알았는데 전 단 한 번도 오빠라고 부르고 아니요. 저는 오빠가 되고 싶은 생각도 없습니다. 없습니다. 예. 그 정도로 예. 밀접한 관계다. 동료 안에는 예. 그냥 선후배이거나 동료여야 됩니다. 굉장히 윤석열 정권 심판인 것처럼 본인이 피해자인 것처럼 하지만 여러분 속으면 안 됩니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 오늘 주인공 저희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류사명 우리 후보님이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동작을 후보 유삼령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아니 후보님이 진짜 네. 너무 소탈하시고 너무 이렇게 정말 사나이 같은 느낌이 제가 딱 들었어요. 오늘 처음 뵙는데 두 번째 뵙는데 두 번째죠. 뵙죠. 네 정말 그래서 우리 동작을 사시는 주민분들은 참 좋으시겠다. 이런 멋진 후보님이 계셔서 참 부럽습니다 여러분. 네. 예 동작에서 관악이랑 동작 왔다 갔다 하면서 사셨잖아요. 수십 년 네, 네. 인생 동안에. 네, 그렇죠. 동작 나름 전문가시잖아요. 동작 아예 저희 네. 뭐 제가 관악에서 오랫동안 살았고 이번에 나갔지만 제가 동작도 살았죠. 네. 네. 그래서 동작 전문가 우리가 네. 신익은 전 동작구 의장님도 잘 알고 박기열 전 시원님 네. 유용, 허동준 전 위원장님 유용 전 시원님 강희용 전 강희용 위원장님 강희용 전 지역위원장님 네. 뭐 전부 다 저희가 같이 다 아는 분들입니다. 저 풀뿌리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 함께 노력하거나 뭐 좀 더 거슬러 올라가고 하면 뭐 학생운동도 같이 했던 분들 강희용 어동 뭐 정말 동작 인연이 깊습니다. 제가 10년 살았다니까 동작에서 방금 말씀한 그분들이 네. 다 힘을 모아서 다 온팀이죠? 예, 예. 화합을 해서 저를 확확 예. 밀어주고 계시는 분들 와 진짜로 실제로
그래서인지 지금까지 처음에는 그 우리 후보님이 지지율 차이가 조금 났었어요. 예, 안타깝게 신인이다 보니까 오늘 발표된 그 KBC 광주 방송과 UPI 뉴스가 리서치 뷰에 의뢰한 조사에 의하면 지금 우리 류삼영 우리 후보님이 45.9% 그리고 나경원 후보 46.3% 딱 붙었습니다. 0.4% 오차범위 이내에 딱 붙었습니다, 여러분. 박수. 오신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네. 근데 아. 방송에서 이제 인터뷰 전화 인터뷰한 거 봤거든요. 예. 우리가 또 잘 아는 박지훈 변호사의 뉴스킹이라든지 그 본인이 굉장히 활기차게 하니까 예. 동작 주민들이 마음을 활짝 열고 지금 응원과 지지가 늘고 있다. 예. 이렇게 이야기. 방금 전에도 제가 밖에 나가서. 선거 사무소 사진을 찍었어요. 전국에 홍보하려고. 네. 근데 지나가는 시민 두 명이 와! 유사명 안 찍고 화이팅! 하고 지나왔어요. 진짜로 거짓말 안 하고 저를 저까지 알아보셔가지고. 어떻습니까? 이렇게 오신 지는 얼마 안 됐지만 폭발적으로 지금 분위기가 달아오르고 지지가 늘어나고 있다는데 실제 체감하고 계신가요? 예,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지지율이 뭐 13%까지 차이가 난다 해서 예. 정말 실망을 하는데 저녁마다 이렇게 상가를 돌고 인사를 드리면 그 제가 깜짝 놀랍니다. 저 가게에 계신 분들 제가 문을 열고 들어가면 네. 갑자기 막 환호성이 왁 하면서 아. 동시에 여러 테이블에서 동시에 일어나시는 거예요. 어리둥절할 정도로 예. 반대를 받고 있습니다. 예. 아, 예. 그런 게 실제로 돌아다니면 체감이 되는 것들이 진짜 있어요. 예. 저도 이제 오랫동안 이렇게 후보로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이 딱 느껴지는 게 있거든요. 예. 그러면은 그게 정말 말로 할 수 없는 과학적이진 않은데 그 체감되는 게 있습니다. 예. 전 분명히 그럴 거라 생각해요. 그게 예. 확실히 예. 느껴지고 악수를 할 때 그분들이 꼭 잡는 거라든지 예. 뭐 손에 뭘 쥐어줘요. 계란을 쥐어주고 아 힘내라 사탕을 쥐어주기도 예. 하고 그래 정권을 심판해달라 예. 상대 후보를 좀 이겨달라는 그런 여러와 같은 성원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예. 이제 이런 말씀 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다 떠났고 나경원 씨만 안 됩니다. 꼭 이겨주세요. 이렇게 아니 저한테까지 연락이 옵니다. 뭐라고 연락이 오냐면 아니 선생님 지금 그러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통작을로 가세요. 가셔서 어? 나경원 씨의 문제점을 제일 잘하는 사실 민생경제연구소가 한 5년에 걸쳐서 제가 참여돼 있을 때까지 저희가 낙선운동하면 정말 수십, 십수년에 걸쳐서 그 나경원 후보의 사업비리고 자녀 입시비리고 채용비리도 있고 그 다음에 스페셜올림픽 코리아의 채용비리고 그 다음에 아버지 그 사법인에서의 문제점 그 다음에 입만 열면 뭐 우리 일본이라고 말한 것은 말실수로 넘어간다 하더라도 반민특위가 국론을 불륜시켰다부터 시작해서 정말 대한민국 정치적 사상 가장 극우 냉전 수구 기득권 성향이거든요. 그분의 사람 삶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죠? 막 주유비로 1년에 막 5천만 원을 쓰고 이게 저는 선거법을 잘하기 때문에 절대 허위사실 유포는 하지 않아요. 제가 그래서 총 14번을 몇 년에 걸쳐서 고발했는데 그래서 나경원 후보가 저를 형사고소하고 민사소송 1억을 걸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 전부 다 검찰 불기소 처분 이유서에도 보면 무혐의에 이렇게 써져 있어요. 안진걸의 문제적인 다 일리가 있다. 그리고 법원 판결문에도 안진걸 씨의 문제적인 일리가 있다. 그래서 제가 다 이겼어요. 네. 나경원 씨가 뉴스타파 고소하고 민사소송한 것도 뉴스타파 다 이겼어요. 네. 민중의 소리 그것도 민중에서 다 이겼어요. 그러니까 뭔가 의혹 제기만 되면 부부가 다 법조인이었으니까 법조인 아직도 판사하고 본인은 이제 전판사인데 민형사를 남발하거든요. 근데 대부분 나경원 씨가 패소했어요. 예전에 우리가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겠지만 그 남편분이 어떤 특정인을 벌을 많이 주게 하는 것을 사실상 뭐 사주 같은 걸 해서 예. 문제가 된 적이 있었고 아니 그러니까 그게 그리고 맞습니다. 나경원 후보는 부인하긴 하지만 그 당시에 보도에 의하면 뭐 1억짜리 피부과를 다닌다라고 그런 해서 국민적인 있었죠. 시선과 예. 맞지 않는다라는 얘기도 분명히 있었어요. 예. 팩트 체크하고 네. 이제 의혹은 의혹대로 하는데 그 사람이 지금 조국혁신당 비례 1번 박은정 검사인데요. 네. 박은정 검사가 나경원 씨의 친일혹을 제기한 네티즌들을 나경원 씨가 무더기로 고소했는데 그때 그 사건이 박은정 검사실에 가했던 거예요. 이례적으로 김재호라는 판사가 남편 판사하고 전화를 해가지고 그 사건 어떻게 된 거냐라고 그걸 박은정 씨가 폭로를 한 거죠. 예전에 그게 이제 박은정 씨가 후보로 나왔으니까 아마
분명히 나경원 후보 대해서 한마디 해줄 겁니다. 여기까지 하고. 예, 저는 예, 진짜 비판은 저희들이 하고 후보님은 예. 포지티브하게 하니까. 아니, 이거는 있었던 일을 저희가 예. 잠시 이제 잠시 잊으시는. 그냥 민생경제부에서 했던 활동이기 때문에. 드린 거고요. 후보님의 그 삶이 전망 전 궁금했어요. 예. 어떻게 하다 경찰이 되셨고 어떻게 하다 정치권에 오셨는지 부분 얘기를 좀 듣고 예. 싶습니다. 예. 네. 제가 경찰이 된 것은 네. 어릴 때 좀 가난했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부터 제가 학비를 100% 낸 적이 없습니다. 아~ 전부 다 그 어머니가 가서 사정을 하셔서 반만 내거나 안 내거나 해갖고 초, 중, 고등학교를 졸업했는데 네. 대학을 가려니까 학자금이 없는 거예요. 아~ 그래서 아~ 이렇게 저는 뭐 좋은 대학을 갈라 했었는데 집에서 형편이 그러니까 하고 이제 하나 선택한 게 경찰 대학이었어요. 아~ 100% 무상교육이잖아요. 예. 그렇죠. 경찰대 들어가기 어려운데. 근데 경찰대가 제일 좋은 대학이에요. 저희 때도 딱 경찰대 가려고 그랬어요. 어려웠습니다. 경찰대 못 간 친구들이 서울대를 갔다는 후문이 있습니다. 그 정도는 어쨌든. 그래서 경찰이 되셨고 아~ 경찰로 그러면 활동을 하시고. 저는 이게 벌써 마음에 드네요. 정말 서민 중산층의 고통은요. 잘 사는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말로는 이해한다고 하지만 나경원 후보 같은 사람은 그걸 몰라요. 그 모르죠, 고통과 돈 없는 서울은 기족의 삶. 그 또 돈 때문에 가족 간에 쌈도 나고 막 그러잖아요. 형제 자매 간에도 그걸 안 겪어본 사람 모르는데 이미 가난해서 자기가 정말 가고 싶은 예를 들면 뭐 사립대도 있을 수 있는데 서울에 네. 유수해 그러나 그걸 포기하고 이제 경찰대 갔다. 그거부터가 마음에 드네요. 가난해가지고 서민의 삶을 더 잘 아시는 스토리가 있는 게 네. 이야기 좀 해주세요. 사실 어릴 때 우리가 사형제였어요. 네. 사형제인데 어머니 혼자서 벌어서 사형제를 키우려니 힘들어서 1번, 2번은 큰형님, 두째 형은 키우고 3번, 4번은 이제 입양을 보내려고 서외대네. 어머. 그래서 아이고, 편지가 아이고. 오고 가고 막 예. 사진이 오고 가고 그랬더랬습니다. 그래서 막판에 이제 입양하러 입양기관에서 딱 데리러 왔을 때 네. 어머니가 우리를 데리고 비신을 한 거예요. 왜 그랬느냐. 먼저 입양 보낸 집에서 매일 눈물로 지새니까 안 된다. 같이 묵고 같이 죽자. 해갖고 기적적으로 이렇게 제가 지금 한국에 있는 거예요. 다행입니다. 어머니 그때 안 도망가셨으면 예. 우리가 유사명 후보님을 못 만날 뻔했네요. 그러니까 그건 우리 대한민국 역사와 사회의 고통이잖아요. 예. 전쟁 후에 그다음에 이게 식민 지배를 겪고 일본 제국주의자들한테 그다음에 전쟁 그리고 이승만 독재를 거치면서 가난한 사람들이 이승만 박정희 독재 그 장기간 동안 너무 가난했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을 키울 수 없었던 그런 고통이 또 한복판에 있었네요. 예, 예. 더더욱 믿음이 가고 신뢰가 갑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저는 이제 또 예. 궁금한 게 있었어요. 그래요. 임세훈 씨한테 물어보세요. 그 당시에 이제 경찰국 신설한다고 무자비로 막 밀어붙였었잖아요. 그 당시 예. 윤석열 정권이 힘으로 막 밀어붙였을 그렇죠. 때. 어떻게 그렇게 용기를 갖고 총경회의라고 하나요? 네. 경찰회의인가요? 총경회의. 네, 총경회의를 총경회의를 주도하셨죠. 주도를 하게 되셨는지 혹시나 만약에 탄압받을까봐 두렵진 않으셨는지 그게 또 궁금합니다. 잘려가거나 하고 우리 부인한테 아내한테 그 성낙을 받고 한 거예요. 아, 제 소신을 이제 잘 알기 때문에 성낙을 네. 해줬는데 네. 저는 뭐 오래 살고 잘 살고보다는 되게 명분이 있게 네. 이렇게 멋있는 그 우리 책에서 배운 그런 스타일로 대의와 명분을 위한 작은 이익은 뭐 버릴 수 있다 하는 그런 그 생각이 평소에 있었기 때문에 이 목전에 이제 경찰의 위기, 나라 위기를 보고 이제 던지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시작한 거고 경찰서장 회의할 때 저 혼자 정복을 입었지 않습니까? 이거는 아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하고 딱 이렇게 구분을 해서 책임을 저 혼자 지겠다는 그런 옷을 각으로 그렇게 옷을 입고 나가. 실제로 그래서 분명히 당시 윤희근 청장은 회의를 보장해준다 해놓고는 아마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 정권한테 까인 거죠. 니들 말한 옛날 표현으로 조인트 까인 다음에 갑자기 유사명을 중징계하겠다 해서 중징계 당하셨죠. 네. 유일하게 네. 나머지 참가자는 전부 다 자천 당하고 네. 두 계단 막 그 네. 아래 직급으로 가고. 아니 지난주에 이진 총경님 오셨거든요. 아, 예. 안진걸 TV 대박영선 TV에 또 동작을 해서 하는 박영선 언론위원장이 계세요. 네. 저 유상 후보님 적극 지금 선거운동 하시는 네. 자원봉사는 거기서 본인은 두 단계 아래 직급으로 갔는데 심지어 자기의 팀장이 최근에 계급이 낮은 분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모욕을 주고 수모를 줬다는 거예요. 저도 그래요. 그 경남 최고 마지막 보직이 경남 상황 팀장으로 가라 그랬는데 네.
그분이 제대로 된 총경 임용이 안 됐고 예정이 됐을 거예요. 지금 정확한 팩트는 모르겠는데 그런 이제 밑으로 이제 보내서 모욕적으로 모욕을 주는 거죠. 모욕을 줘서 못 견디게 하겠다는 거고 그래 저는 그걸 참으면 이 경찰의 위계 질서가 무너지고 자존감이 무너지기 때문에 조금 더 1년 반을 근무하면 이제 퇴직금도 받고 아니면 좀 더 이렇게 근무를 하면서 돈을 더 벌 수도 있지만 이 자존감을 지킨다 하는 차원에서 즉시 그 발령에 항의 표시로 사표된 거죠. 그러니까 근데 그때 진짜 이해가 안 된 게 그날 주말에 회의를 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네, 토요일인가 일요일인가요? 네. 연가 다 내고 다 허락받고 일부러 주말에 하나 안 받으시고 내가 뭘 하든 뭔 상관이에요? 예, 그러게요. 그렇지 않습니까? 주말에 내가 불법적 일만 안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불법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는 뭐 동지들끼리 모여서 이 문제 있다라고 회의를 한 건데 그게 뭐 항명도 아니고요. 그것도 주말에 한 거를 그걸 문제 삼는 게 저는 그때 굉장히 황당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소송 중에 있습니다. 아, 제가 정직 사무를 받았는데 이 소송이 징계가 잘못됐다고 행정법원에 했지만은 일단 가처분에 의해서 그 징계 효력은 없어졌어요. 에이. 징계 효력은 중지가 돼 있는 상태에서 또다시 보복 인사를 통해서 모욕을 주니까 그 모욕은 경찰의 자존감을 지키고 뭔가 좀 잘 그 국민들한테 알리기 위해서 사표를 쓰고 나왔고 지금 그 소송의 그 징계의 효력에 대해서는 소송 중에 있습니다. 그건 무조건 이기실 거예요. 그 윤석열 정권이 얼마나 이거 지금 경찰로서 정말 자존심이 상했으실 것 같은 게 제가 들은 게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인가요 언제 민간 시절인가 녹취가 하나 나온 게 있는데요. 거기서 경찰을 어디 감히 경찰이 검사한테 까불어 막 이런 식의 다 발언한 적이 있습니다. 그게 후보 시절에 그게 밝혀졌으면 경찰들이나 경찰 전직 경찰 가족들 또는 지인들까지 다 분노했을 텐데 당선된 다음인가 아마 공개됐을 거예요. 거기 보면 어디 화물화 같은 자들이 권력을 달라고 수사권을 달라고 그래 경찰은 검찰한테 엉까야 뜨는 애들이야 하면서 와 15만 경찰 그럼 전현직 경찰까지 뭐 100만이 넘을 텐데 맞습니다. 그런 모욕과 그런 폄훼가 없습니다. 같은 공직자 설령 옛날에 검찰이 경찰의 수사를 지하는 지였다 하더라도 그렇게 말하지는 안 되잖아요. 부하도 아니고 사고 방식이 민주적인 그런 소양이 부족한 거죠. 누구나 다 평등하고 국가기관은 더더구나 평등해. 그렇죠. 국가기관의 그 우월적인 그런 잠재 의식을 가지고 그걸 표출을 하셨기 때문에 문제가 있고 지금 국정이 이렇게 혼란스럽고 이 검사 독재가 지금 되는 게 그런 사고 방식에서 지금 야당에 대해서도 권력을 가지고 누르려 하고 그 협치의 대상이고. 대화의 대상인데 그거를 우리 검찰이 경찰 다루듯이 여당이 집권 그 정부가 그렇죠. 야당을 누르려 합니다. 그 사고방식이 지금 하고 있는 현상하고 맞습니다. 똑같습니다. 그 국민 보기를 저는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단적인 예인데 경찰 공무원에 대해서도 그 정도의 사고방식을 안 갖고 있으니까 지금도 국민들, 본인들 반대하는 국민들, 본인들을 말 듣기 싫은 국민들, 내가 듣고 싶은 말 안 해주는 국민들을 그냥 정말 공산 전체주의세요 1 플러스 1 100이라고 하는 고사고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얼마나 본인 말 안 들어주고 본인 지지 안 하는 국민들이 얼마나 밉고 개돼지로 볼 수밖에 없다 그런 생각들 많이 다들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입틀막을 계속 자행하고 심지어는 어제 제보에 하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난 아주 간단한 본인 의혹도 수사받으세요 했더니 한동훈 측에서 신고해가지고요 댓글도 차단이 됐어요. 제가 이제 이거 다음 주나 이번 주에 문제 제기할 건데 입틀막에서 대틀막 댓글을 들어맞고 이제는 그 황상무 시민 사회수석이 아니라 별명이 시민 사시미 수석입니다. 와 횟갈 테러를 MBC 기자한테 협박을 하고 그래서 제가 내일 용산 대통령 집무실로 여기서 가까운데 인생 소장하고 저하고 달려갑니다. 10시 반에 고발합니다. 방송법 위반과 협박죄를 고발하는데 저는 웬만하면 정말 고발 안 하는데 어쩔 수 없이 나경원 후보 같은 분들 그다음에 황상무 씨 같은 분들은 정말 참을 수 없어요. 정의 이름으로 제가 고발한 거예요. 저는 고발 절대 안 좋아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래서 후보님 정말 정의로운 경찰의 표상이시잖아요. 네. 임세준 선생님 제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잘 보이십니까? 정의봉입니다. 정의봉. 지금 시대에는 다시 땅에 떨어진 정의.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 정치검찰 독재 세력. 무속 비리 비선 세력. 본부장과 비리는 어마어마하게 저지르면서 그건 수사도 안 하면서 경찰을 깔아뭉개고 오로지 전형 야당 대표와 지도부에 대한
음해와 모욕만 일삼는 세력에 대해서는 우리 유삼년 민주경찰 민중의 지팡이 같은 후보님들이 반드시 당선되셔서 바로 잡으시면 자 정의범을 칭정합니다. 감사합니다. 힘내시고 정의의 이름으로 정의의 이름으로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 정권 나경원 후보 같은 문제 있는 사람들을 심판하겠다 이렇게 하고 또 임세윤 소장님이 네 제가 그 유상 후보님 힘내시라고 본인의 역적만 역적 네, 졸저이긴 합니다만 이 그 임세윤 식당으로 오세요 책 뭐 머리 식히실 때 한 번씩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와우. 감사합니다. 네. 예 읽어보겠습니다. 저도 졸적 제 책 되돌아보고 쓰다에 존경하고 친애하는 유삼영 선배님 필필승 빕니다. 저는 필승을 안 빌어요. 필필승을 빕니다. 보셨 이렇게 있고요. 자 선물도 드리고 감사드립니다. 그다음에 이번 총선에는 사실 윤석열 정권 심판의 성격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고물가, 고유가, 고환율, 고금리, 고공공요금, 고부채의 안쟁이 지식당으로 질려버린 우리 인생 경기를 살리는 사람. 그래서 박해 현수막도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 윤석열은 심판하고 동작 경제는 살리고 예. 오늘 방송 저희 방송도 그렇게 했는데 제목 똑같은 거예요 현수막이라 이심전심 제가 민생경제연구소니까 돌아다녀 보시면 정말 너무 어렵다 그러시죠 코로나 때보다 더 힘들다 예. 요즘에는 IMF 때보다 더 힘든 것 같다고 하시다 어떻습니까 시민들의 아우성 서민들의 고통 그 며칠 전에 그 이렇게 인사를 하고 명함을 나눠주다가 갑자기 황당스러운 경험을 했는데 예. 일용직 근로자인 분이 예. 식사를 하는 와중에 제가 이렇게 했더만은 막 눈물을 끄끄 흘리면서 진짜 아이고. 너무 힘들다 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막 이렇게 토하는 그런 말들이 네. 한동안 가슴이 찡해서 국민들 삶이 저렇게 어렵구나 하는 거를 그분의 눈물을 통해서 확인했어요. 맞습니다. 장사하신 분들은 뭐 손님이 그 또 상가 많이 다니시잖아요. 예. 자영업자 많이 만나시고 그분들의 하소연은 또 어떠시던가요? 그분들 하소연 할 것도 없이 가면 분위기를 하지 않습니까? 장사가 좀 잘 되는 이런 집도 있지만 이제 가다가 보면 상가들이 문이 닫힌 예. 문이 닫힌 그런 집들이 많고 또 들어가도 조금 이제 영업이 잘 안 되는 손님이 많지 않고 예. 그런 느낌을 예. 받습니다. 좀 이따가 이제 후보님 우리 방송 끝나면 퇴근 인사로 가세요 아니면 네. 상가 인사 가세요 6시 반에 사당 6시 반에 상가 인사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 저희는 후보님 상가 인사 가신 다음에 이 일대 상가를 임세윤 제가 한번 둘러보려고요 예. 둘러보면서 유삼령 후보님이 가락에서 왔습니다 하면서 동네 경제도 살리면서 후보님 예. 홍보도 좀 하려고 예. 저희도 한번 이쪽이 상가더라고요 보니까 예, 맞습니다. 이 뒷골목이 뒷골목. 그래서 한번 달라보려고 하는데 정말 사과 한 알이요 14,500원이 드디어 나왔습니다 와 이거야 처음에 11,000원짜리 하나 나왔잖아요 지금 드디어 14,500원 아까 제가 예. 그 어느 어르신을 만나니까 누가 할머니들이 경로당에 갔다만 사과 하나 4,000원이라 하니까 반대쪽에 앉은 하면 4,000원이 아니고 8,000원 많은 데 네.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마트마다 이제 품질만 다른데 뭐 보통은 한 네 알 서너 알에 뭐 만 원이 만 얼마 하는 데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어떤 시장이나 마트 갔더니 11,000원, 14,500원까지 나와 있습니다. 근데 전혀 대책이 없잖아요. 전혀 대책 없죠. 대표도 제1야당 대표를 만나갖고 그런 대책도 논의해야 되는데 논의도 없고. 자 그러면 유상영 후보님의 동작 사랑, 그다음에 동작 지역 주요가. 예. 그다음에 시민들하고는 주로 유권자들은 주로 어떤 일을 하시는지 또 이렇게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워낙 정의로운 경찰에서 예. 윤석열 정권 심판의 선봉이라는 건 다 아니까 오히려 동작을 얼마나 사랑하고 예. 동작을 해서 무슨 일 하실 것인지 좀 소개해 주십시오. 동작에 와서 제가 둘러본 첫 소감은 교통이 너무 체증이 심하단 예. 출퇴근 시간에 이수역에서 과천 가는 길은 거의 와 거북이 그럼 거기는 정도 평소에도 예. 저도 뭐 과천에 공수처 뭐 고발을 갔다 오면 너무 오래 걸려요. 예. 그런데 뭐 대심도를 만들겠다는 게 어느 정도 정해졌는데 그 착공에서부터 완공까지 걸리는 시간 이런 걸 생각하면 지금 당장의 불편을 해소해야 되는데 그때까지 기다릴 수가 없으니까 제가 그래도 경찰 아닙니까? 경찰은 교통을 관장을 그렇죠. 하고 네. 그래서 이 어떻게 교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를 봐서 교통 체증으로 인해서 단가 경기가 좋고 주민의 불편이 있으니까 그런 문제를 하고 요 사당 큰 도로 주변에 가보면 주차난이 극심합니다. 아, 맞죠.
그 부동산 중개사 분을 만났는데 저한테 당부를 한 게 집을 이렇게 소개를 해서 이렇게 거래를 하려 하면 일단 물어보는 게 주차 됩니까? 아. 물어보면 주차가 안 되니까 거래가 성사 안 된다는 거예요. 아. 맞습니다. 그 정도로 주차난이 심각한 것 같아서 이 주차장을 증설하는 외에 이제 아이디어를 가지고 24시간 주차장을 다 활용할 수 있는 주야를 이렇게 바꿔가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는지 해서 주차 문제를 해결하는 것. 그다음에 흑석동에 가면 이 수변 공원을 만들어서 네. 흑석동 주민들이 그 아파트가 아주 고가인데도 이제 강남 그 사구라고 할 정도로 그 그런데도 아직 그 진수 공간이나 이렇게 강으로의 접근성이 안 좋기 때문에 네. 지하 통로를 만들고 수변 공원을 확장을 해서 이렇게 좋게 한다든지. 그건 제가 잘 흑석동 전문가거든요. 네. 아까 말한 제 동료 박영선 씨도 흑석동에 살고 제가 중앙대로 오래 다녔으니까 거기 자취를 했거든요. 진짜 흑석동에서는 다른 데는 보면 강동구도 보면 한강으로 가는 뭐 지하 통로나 이거 잘 되는 흑석동 없어요. 저쪽 한강대교가 언덕배까지 올라가가지고 한강대교 가갖고 겨우 있어요. 막 그렇잖아요. 그거 너무 좋은 공약인데요. 아, 그렇습니까? 그 일대 사시잖아요. 상도동 쪽에 사시고 좀 아시잖아요. 네, 네. 일단 그것도 있어요. 저희가 네. 그 아이들이 제가 초등학생이어가지고 애들이 둘 다 초등학생인데 그 초등학교 학부모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어머니들이 중학교 되면은 이사를 많이 간다는 거예요. 네. 상도동에서 뭐 가까운 서초구 목동으로 그래서 왜 그러냐 여기도 학교 있는데 그러니까 교육 환경이 사실 좀 좋지 않다. 그리고 관내에 고등학교가 없다. 거의 없다. 이 말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근데 체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아직 초등학생이다 보니까 뭐 중학교 고등학교 생각은 안 하는데 이런 얘기도 좀 있어서 이런 교육 환경이나 맞습니다. 이런 부분도 좀 많이 개선해 주시면 좋겠다. 교육 욕구가 상당히 네. 강하죠. 주민들 수준이 상당히 높으시고 네, 흑석고라고 있습니다. 지금 오랫동안 추진했고 중대 부고가 25년 전에 네. 이전을 네. 그 이후에 제대로 된 학교가 없는 상태에서 정말 많은 노력을 했는데 어려웠어요. 우리 민주당 국회의원께서 앞에 국회의원께서 지금 현직 국회의원께서 노력을 좀 하셔서 흑석고를 네. 유치를 했는데 네. 이게 결정만 됐지 이제 이 어떤 모습일지를 모르는 거죠. 그래 제대로 된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학교 시설을 스마트하게 하고 또 입시 그 좋은 입시를 할 수 있는 이런 선생님들을 교육청에 이야기해서 시교육청에 이야기해서 모시게 해서 제대로 된 학습고를 빨리 제 임기 내에 개교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게 교육과 관련된 이야기고. 네. 그 또 가보니까 학교 문제가 저 중대 부중을 가봤습니다. 네. 그 옆에 보니까 큰 재개발 단지가 있어갖고 그 부시고 지금 정비 작업을 하는데 소란하기도 하고 위험하죠. 먼지가 엄청나게 오고 그다음에 큰 차들이 막 덤프 트럭들이 그러니까. 쾅쾅하면서 가고 크락션 올리니까 이게 너무 주민들 학교 학습권이 침해를 받을 정도로 네. 학부모들이 우려하고 있어서 학부모님들하고 교장 선생님하고 재개발 조합장님하고 이렇게 해서. 그 이렇게 분진 넘어오는 학교로 넘어오는 먼지를 좀 막는 장치라든지 네. 이 공사하는 방법을 좀 잘해서 학부모님들이 불안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합니다. 아니 워낙 민생 치안과 그 지역 주민들 친화가 있으니까 벌써 다 파가셨네요. 또 교통 어디가 막히는지 제가 알려드릴게요. 이미 네. 아시겠지만 상도터널 정하고 그 다음에 그 상도터널 다음에 상도역 사거리 있잖아요. 네. 그 직진하고 좌회전할 때 한강대교 가가지고 유턴해가지고 여의도 쪽으로 출근한 그 길 난리입니다. 정말 그건 평일에도 그래요. 그래서 정말 교통 전문가 그다음 민생 치안 전문가 거기에다 교육 문제까지 지금 깨뜨시니까 예. 동작 주민들 아주 지금 힘이 나겠는데 든든하다고 그럼 제가 방송하는 다 봤어요. 후보님 근데 벌써 동작은 지금 교통과 교육과 강남 사부다운 어떤 지역개발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예. 이야기를 다 하시더라고요. 이미 다 파가셔가지고. 예. 안 그래도 이제 저쪽은 이미 후보가 빨리 정해져 있었고 동작을의 나경원 후보가 빨리 정해져 있었고 이제 민주당에 거의 마지막으로 남아있었던 게 이제 동작이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빨리 이 나경원을 좀 안 보고 싶다 하는 그런 다수의 민주당 지지나 야권 지지자들이 있어서 과연 누가 올 것인가 누가 올 것인가 얘기도 많이 나왔습니다. 누군가 온다 누가 온다 누가 온다 얘기가 나왔는데 정말 최적의 인물이 왔다라고 다들 평가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한 커뮤니티에서는
범죄자 잡는 경찰 왔다. 그 범죄자 누구냐? 예, 나경원이다. 막 이런 예, 얘기도 돌더라고요. 그런, 그렇죠. 이제 네. 여기서는 꼭 범죄자는 형사 피고인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워낙 비리 의혹이 많았기 때문에 사회 풍자 용어로 우리가 설명해 드리고 제가 그 부분 말씀드리기 조심스럽고 아, 그럼요. 아니 왜냐하면 이 사람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뉴스타파 뭐 민중의 소리 뭐 안진 걸 다 고소했는데 다 패소했는데도 유사람 후보님이 또 그 못된 버릇을 안 고쳤고 유사람 후보님이 정당한 문제제 있거든. 그 용산을 이상한 건 다른 이야기거든요. 근데 그거 이야기했다고 고소당하셨죠. 고발당했죠. 고발당했죠. 실제로 유명합니다. 아니, 용산 사시는 거. 나경원 후보님. 저희들이 나경원 후보 최고 전문가잖아요. 나경원 후보님 그러셨다면서요. 앉은 거는 도대체 누구냐고. 저희는 개인적인 감정 없어요, 후보님. 하지만 용산으로 주소를 이전하시면 당연히 그때 당시에 저는 임세훈 소장을 들었어요. 임세훈 소장님이라는 사람도 와서 저한테 그래요. 안녕하세요. 들었어요. 나경원 씨 이사 갔대요. 어디로? 용산으로요. 왜요? 그때 뭐라 그러셨어요? 그때 이미 소문이 뭐 용산으로 출마한다는 얘기도 소문이 나왔었고. 돌았다. 그래서 진짜 주소로 이전했다. 그러면 그 정도의 의혹이나 지원을 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지역위원장이 이사를 가버린 경우는 흔한 일이 거의 드문 일이거든요. 아니 거기 여기에 안 살다 하더라고. 만약에 정말 안 산다 하더라도 뭐 사정으로 안 산다 하더라도 그래도 뭔가 이렇게 내가 공간을 마련을 해놔야 되는 거거든요. 뭐 하다못해 오피스텔이라도 마련해서 왔다 갔다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동네에서. 그런데 그것조차 아니 홀랑 다 이사 갔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 동네에서 다 소문 났었습니다. 저희 우리 엄마가 다 얘기하고 네. 해주시더라고요. 저희 어머니. 그걸 어떻게 고발을 합니까 네. 그걸로. 괜찮겠죠. 그것은 팩트체크 하시고 한 거니까 자신 있으시죠? 예, 그 이상한 거는 그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 보셨기 때문에 예. 그 방송에 나오셔서 본인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집을 공개를 하셨기 그 무슨 뭔 방송 프로그램에서 나와서 아, 네, 세상에 방송에 나와가지고 이야기 하셔놓고 아니 하필 또 윤석열 대통령 가까이 있는 또 용산으로 딱 가시니까 또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들죠. 네, 그건 100% 무혐의 자신하고요. 4년 전에 나경원 후보님은요 서울대학교하고 중앙대학교의 경력 두 개를 허위로 기재하셨습니다. 이건 여러분 기사 찾아보면 다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경원 후보를 기소해라고 동작선거인에 신고까지 했고요. 제가 파악한 건 동작신고인이가 나경원을 문제가 잘못했다고 해서 분명히 서울선관이랑 중앙지검 통보를 했는데 서울중앙지검이 희한하게 나경원 후보의 보좌관을 기소를 합니다. 그래서 당시에 언론 보도에 보면 휘핑보이 중세시대에 왕족이 잘못하면 왕을 차마 로얄 혈통을 때릴 수가 없으니까 매맞는 아이가 따로 있었는데 휘핑보이라고요. 그래서 보좌관을 매맞는 아이로 내세워서 기소를 피고를 바꿔치겠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그래서 그 보좌관은 저는 팩트만 말합니다. 여러분 실제 벌금 80만 원의 유죄 선고가 확정되었습니다. 그건 나경원 자기의 경력을 보좌관이 마음대로 두 개나 의원님도 모르게 후보도 모르게 했다는 거 여러분 그건 말이 거시... 안 됩니다.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됩니다. 아니 후보 준비해보세요. 아시죠? 아니, 저도 후보 준비 알지만 네. 제가 본인 경력 이 경력 쓴다고 말을 해고 이렇게 써요. 네. 제가 증빙을 해야 되고 사실 그런 증빙 서류도 제가 띄워야 그렇죠. 되거든요. 본인이 네. 본인이 띄워야 되거든요. 아니면 위임장 있으면 뗄 수는 있긴 한데 그래도 보통은 다 내가 떼야 빨리 떼거든요. 그럼 내가 증빙서를 냈어. 내가 이거 정했어. 근데 그걸 남이 어떻게 해줍니까? 말이 안 되지. 예. 경력이든 경력이든. 그러니까요. 네. 근데 어떻게 해명을 했느냐. 자기는 모르고 보좌관이 알아서 했다 해명을 했어요. 후보님 이건 진짜 100% 팩트고 그렇게 거짓말한 거예요. 나중에 캠프에서 회의를 한번 하셔가지고요. 체크한 다음에 그런 지적 꼭 하십시오. 4년 전에 허위 경력 두 개로 기소됐는데 왜 죄 없는 보좌관이 기소가 됐냐. 경력을 보좌관이 마음대로 쓰는 경우는 전 세계 어디도 없다. 이거 꼭 지적해 주시고요. 이제 6시 반에 이제 후보님 가셔야 되니까 슬슬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어떻습니까? 이렇게 와보니까 동작 굉장히 주민들이 그 수준이 높고 예. 굉장히 활기차죠? 예. 예. 그 동작 주민들 많이 만났던 뭐 느낌이라든지 예. 또 환대해 주시고 응원해 주신 동작 주민들은 어떤 감사의 표시도 좋고 이제 가시기 전에 예. 좀 길게 또 정말 유사미 형이 왜 돼야 되는지도 한번 이야기 좀 해 주십시오. 저는 전 관악을 예비 후보 컷오프 후보 임세윤. 아 너무 짠하네요. 마음이 너무 무겁습니다. 아픔을 약간 개그로 쓴 마음. 예, 전 하지 마시고 현 그 아, 현 컷오프 후보 말고 그 뭐 승승장구 유세단. 네 맞습니다. 아니 그리고 승승장구 유세단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예. 그 저희는 지금 여러분 진짜 재밌는 정말을 지금 국민의 후보들이 전국에 뭐 200명 넘게 있잖아요. 예. 그 중에 첫 번째로 낙선 운동 연대가 꾸려진 게 나경원입니다. 지금 벌써.
제가 저희들이 주도했는데요. 나경원 낙선연대라는 게 수백 명의 시민들이 모였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이에요. 이제 전체 국민의 후보 중에. 그 정도로 그동안 너무나 파행적이고 세상에 반민특위가 국론을 분열시켰다는 말을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오죽하면 이번 총선도 한일전이라는 피켓이 나오고 있습니까? 이거 이제 서울의 소리에서 네. 지금 제가 네. 월수금마다 진행하는 네. 프로그램인데요. 그렇죠. 임세수... 1번 찍으면 평화, 2번 찍으면 전쟁. 잘못하면 전쟁 난다. 전쟁 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네. 윤석열 대통령이 전쟁을 준비하고 있다는 국가인재개발원장의 말도 있었어요. 김채환, 김채환. 네. 그 그래서 쟤는 팩트만 말합니다. 대통령은 전쟁을 준비하고 네. 계십니다라고 하고 자. 윤석열 대통령도 스스로가 뭐 단호하게 뭐 네. 압도적인 전쟁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말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 1번 그렇죠. 평화, 여러분, 2번 네. 전쟁입니다. 윤석열 심판, 민생경제 살리기, 동작경제 살리기, 그 다음에 1번은 우리 민주주의와 역사적인 지켜온 사람들, 이번은 정말 친일파들이나 친일파 의혹으로 쩌는 사람들. 자 후보님 이제 진짜 가셔야 되니까 이제 해주시죠. 동작 주민들에 대한 네. 감사의 표시와 감사의 마음과 왜 유삼룡을 뽑아야 되는지. 동작 주민들의 의식 수준이 상당히 높은 걸 확인했습니다. 지금 이 먹고 살기 힘들고 나라가 이렇게 위태롭고 한 모든 게 윤석열 정권의 무능함과 무도함으로 생긴 것을 다 알고 계시고 정권 심판에 대한 열의가 상당하신 걸 알고 있습니다. 저를 뽑아주신다면 제대로 윤 정권을 심판합니다. 지금 제 경쟁 후보는 윤석열 정권의 탄생에 책임이 있어요. 윤석열 검사 독재 정권의 탄생에 책임이 있고 지금 서울 선대위원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만일 상대 총선에서 이긴다면 국민들의 그 준엄한 심판이 이 정권 심판에 있음을 명확히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힘 있는 저에게 힘을 실어준다면 정권 심판이 되고 정권이 제대로 된 정권 심판이 되지 않으면 지난 2년이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아. 남은 3년은 만일에 우리가 심판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남은 3년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 나라를 바로 구하고 국민들을 구하기 위해서는 이번에 제대로 심판을 해야 되고 제대로 심판하기 위해서는 저 유삼령을 지원하는 게 맞다 이런 생각을 해서 압도적인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네. 와 여러분 다 박수 한번 쳐주시고 우리 유삼령 의원님 힘내시라고 유삼령 세 번만 삼창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유삼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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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드시 감사합니다. 저 나경원 후보는 떼소리도 못했다가 정권에 부역한 후보고요. 자 우리 유상용 후보는 떼소리 했다가 정권 탄압받은 후보입니다. 여러분 선택은 여러분이 예. 잘하시겠죠. 그리고 동작에 네. 좀 더 오래 살았지만 용산으로 정말 이사를 간 팩트가 있고요. 방송에까지 나와서 용산집 공개한 사람하고 좀 늦게 이사 오셨지만 정말 가난과 서민들과 중산층의 고충을 너무 잘하는 분들 대한민국 국민들의 민생고와 또 그 가난이나 경제적인 어려움이 그 가족들에게 얼마나 어려움을 주는지를 다 아는 분들 이런 분들이 제대로 국회에서 서민 중산층과 우리 국민들의 고통을 대변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너무 믿음이 가고 너무 든든합니다. 민주당 복받았네요. 복받았어요. 네. 이런 좋은 분을 영입하다니 복받았습니다. 네. 자 여러분 이제 우리 유상 후보님 보내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임세수 소장님 승리의 덕담 한번 해주시고 네. 보내드리겠습니다. 뭐 덕담 할 거 없고 반드시 유사명을 국회로! 국회로! 박수! 자 이렇게 다른 모습까지 저희가 자 여러분 유사명 후보님에게 큰 박수 보내주시고요. 동작으로 동작의 지인들 연결해주시고 네.